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자, 1월 1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뭐 검색을 하시면 제가 뜨니까요. 그렇게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좀더 트렌드가 잡힐 수 있고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을 매일 이렇게 시장에 대한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업로드되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종목군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 추천제는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과 그리고 마감 시황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 그 한국경제TV 밤 10시,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확인을 하셔서 TV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거기에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56원 15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오늘 현재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 이 중국 증시와 그리고 미국 함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1.04%, 그 코스닥도 0.9% 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앞서서 제가 이 중국과 미국 증시 함께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이 오늘 상승 마감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거든요. 자,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류허 부총리가 또다시 한번더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13일에서 15일까지. 자,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15일까지 1차 합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1차 합의 서명을 하기 앞서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문구와 단어들을 수정을 해야겠죠. 그 과정을 지금 13일에서 15일 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시가 그에 따른 기대감이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이 중국 증시, 중국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한편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금 떠올랐던 게 바로 이란 이슈였거든요. 자, 이 이란 이슈는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 이란 이슈는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자, 증시가 그렇게 쉽게 뭔가에 대한 이슈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악재라는 것이. 다만 면역력이 좀 생기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슈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슈는 없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이것이 몇 번을 되풀이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에 따라서 아예 이 정도쯤이야. 아예 이 정도쯤이야. 우리 유동성으로 극복할 수 있어. 면역 체계가 좀더 강화된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대신에 이런 이란 사태에 대한 이슈는 유동성 앞에서는 면역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다. 한 번씩 들썩들썩 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우상향을 나타낼 확률이 대단히 높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죠. 자, 그럼 미국 증시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현재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전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장에서 자, 29,000포인트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찍었지만 장 중에는 빠져버렸거든요, 오히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유동성 자체는 풍부하다는 거예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가 될수 있느냐? 결국에는 고용 지표, 고용에 대한 증가폭이 예상보다는 낮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자, 경제 지표가 긍정적 발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그럼 이거는 인위적인 상승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트럼프에 대한 영향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남겼던 말대로 본인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게 조정은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더 추세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우상향 추세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우보다는 또 나스닥이 훨씬 더 나았다는 것은 결국 이 미국 증시도 바로 이런 혁신에 대한 기대감, 혁신,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동성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자, 오늘도 일단은 수급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기관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증시가. 지금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금 지수 자체에서 부담을 조금 느끼는 상황이죠. 2200포인트를 기점으로 그 위로 지금 상승하면서 올리는 것이 외국인이거든요. 연기금이 바라봤을 때는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외국인도 오늘 어디를 많이 샀느냐? 결국 또다시 대형주와 전기전자예요. 대형주와 전기전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아할까? 왜 이렇게 좋아할까? 자,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또다시 한번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인데요. 6만원인데 6만원이면 300만원이에요. 여기 앞에 액면보다 했기 때문에 50배거든요. 지금 300만원 찍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300만원 간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이. 또다시 한번 300만 원을 가는 모습이고, 거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상당한 겁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D램이고, 하나는 이제 낸드죠. 제가 정규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회원분들 먼저 말씀드린다 했었죠. 그래서 회원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SSD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낸드 플래시, 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램은 뭡니까? D램은 말 그대로 이제 램입니다. 램.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에 들어가는 뭐 1기가, 2기가, 뭐 8기가, 16기가 그런 램. 그것을 이제 D램이라고 하는데, 자, D램과 낸드의 차이는 뭐예요?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이런 D램은 자료 그 전원이 꺼지면 삭제됐다가 다시 전원이 켜면 그때 또다시 기억이 되는 거죠. 요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크게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혁신적인, 그래 우리가 문자 사회에서 그림 사회로, 그림 사회에서 지금 다시 한번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서버에 대한 저장을 상당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풀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섰는데, 그 내용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먼저 본질적인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 SK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특수적인 부분인데, 이 SK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 방 시가 시총 방식입니다. 평균치식 방식과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 있는데요. 시총 방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평균치식 방식은 평균치를 내서 매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치식 방식은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야지 지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처럼 이런 시가총액 방식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지금 SK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함으로써 지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지수보다는 조금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전 접종 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수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외국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 이 2200포인트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지금은 저렴해요, 좀 더 뽑아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기금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오버되는 것 같은데, 오버페이스인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보라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했을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이닉스로 지수는 쉽게 올릴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발생을, 지수와 종목 간의 괴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유동성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SK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또 SK이닉스나 삼성전자만큼 좀 더 탄력적으로 수급을 흡수할 수 있는 종목군이 잘 없다, 시장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양극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3번이 화장품주, 중국과의 관계, 해빙 분위기에 상승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현재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가 중국에서의 공연 소식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 자체, 이제 드디어 중국과의 관계가 풀렸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화장품주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오늘만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이슈가 되어 왔었고, 그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추세적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거기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빵 한 방 더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 다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호텔신라, 자, 어때요? 이런 것들도 바닥권역에서 각이 크지 않았지만 올라오면서 각이 점점 커지게 되는, 자, 아모레퍼시픽도 가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커지게 되는 모습이었죠. 이 아모레퍼시픽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요거를 주가 반등으로 봤을 때, 자, 고가가 23만 5천 원이에요. 24만 500원이었죠. 23만 500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본다면, 자, 그러면 16만 4,800원이었고, 그 다음 19만 3,800원이었거든요. 요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요런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를 중심으로 어땠어요? 일종의 1차적인 고가 권역이 한번 형성이 됐죠. 여기서. 그죠? 근데 요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지를 밟고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요런 움직임 자체가 한국 화장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봤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그죠? 주봉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하락했던 거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지만, 그죠? 자, 요걸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락 포인트에 대해서, 자, 23400. 자, 그러면 15,500원, 18,550원인데,
15,500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했고, 그죠?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고 나니까 지지로 작용을 하고 반등이 나왔죠. 그럼 이 고가에서 닫혀져 있는 자리가 존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8,550원이었던 거예요. 거기 18,550원. 자, 요 자리. 요 자리가 어때요? 자, 요 자리가 요렇게. 계속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포인트였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돌파하기 힘든 자리겠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오늘도 올라왔는데, 그 밑에 자리가 15,500원이었잖아요. 15,500원 자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돌파를 하기 힘든 자리로 작용을 했고, 오늘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 자체는 넘어가는 추세지만, 오늘이 단기적인 고가 권역은 맞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좀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이 18,500원까지는 한번 더 시세를 낼 확률이 높아졌죠. 요게 밑에서 이렇게 하락한 파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그건 일봉에서 이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럼 13,350원, 6,450원까지. 자, 9,080원대에 대한 부분. 요 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요 빠진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1차적인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파가 나왔거든요. 돌파가, 여기서. 그리고 그 위에 자리가 얼마입니까? 1,700원이죠.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어때요?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돌파와 지지를 보이면서 어떻게 돼요? 지지를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가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봤던 것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대로 여기가 이게 정답이었다. 이거대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여서 올라오는 거죠. 코리아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계산을 해봤던 종목이에요. 마찬가지 한국 화장품 제조도 계산을 해봤던 종목이에요. 토니모리도 계산을 해봤던 종목입니다. 결국 이렇게 화장품주들,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똑같은 동조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 시진핑에 대한 방한 가능성을 방송도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조화로 똑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큰 변화가 있다.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종목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다음 필요한 것은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었죠. 그 시간을 우리가 내일 당장 오르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또다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또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뉴스가 이제 또 재료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거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만약에 북미 간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한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한번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꼭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한 부분, 중국 관련주들은 저희가 항상 먼저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 대화 재개 입장 전달.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대화를 재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경협주들이 오늘 반등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이제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더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아난티 같은 종목 오늘 반등 나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 확실히 세력은 있어요. 거래량을 지금 말려가는 과정이거든요. 반드시 반등은 저는 나올 거로 봐요. 반등 나올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컸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중도 파악하기 힘들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중도 파악이 힘들어가지고 종목군도 많이 경협주들이 빠졌지만, 경협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일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경협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나 너무 많은 종목군들을 상대하지 말자. 한 종목군을 가지고 좀더 축약시켜서 보자고 했죠. 축약시켜가지고. 지금은 이런 경협주로 포트를 모두 다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보다는 좀더 종목을 축약시켜가지고 한두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경협주 안에서도 아난티 같은 종목군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거기 비핵화 관련주 이런 조건 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차 관련주 강세 지속. 2020년은 다르다. 자, 결국 지금 테슬라가 쏘아 올린 그 신고가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이것이 한번더 크게 들썩거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2020년에 보조금에 대한 축소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대부분 더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최근에 많이 쉬어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더 반등을 좀 붙이는데, 자, 이 삼성 SDI 잠깐 같이 보시면, 사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25만 원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번에 또 돌파를 했거든요. 이번 돌파는 그러면 이제 의미를 조금 둘 수가 있겠다, 그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지금 베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매수가 누가 들어왔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 거기에 연기금은 일시적인 매도가 나타났지만, 투신은 꾸준하게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업황 자체가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더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반대로 4분기에 실적도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하게 뽑아내는, 앞에서 지금 흘러내렸던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다 했죠. 이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41,200원 했는데, 그 자리를 요번에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가 여기서부터 47,800원까지 쉽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죠? 그럼 오늘은 단기 이익 실현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또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조금씩 붙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흘러내린 자리가 자, 여기 거래량대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거든요. 앞에서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죠.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일단 이루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산업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좀또 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큰 종목군들이 또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들, 2차전지 관련주들도 거의 1년을 지금 쉬었거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면 2019년도에는 주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뭐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지금 2019년도에는 거의 옆으로 횡보만 보였거든요. 요번에 상승 자체는 의미를 좀둘수 있는 상승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도 보면 20선, 20월선이죠. 20봉 자체를 지지를 하고 지금 시세를 다시 한번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시세가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도 삼성 SDI 같은 종목분들은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면서 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부터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였습니다. 시세가 뭐랄까요? 우리가 종목군들이 주식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태동기라는 게 있어요. 태동기. 종목군 탄생하는 거죠. 테마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기를 거치거든요. 그 다음에 성숙기에 다다릅니다. 성장기는 뭡니까?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거고, 성숙기는 보급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쇠퇴기에 빠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까지 태동이 되었고 생겨났고 그리고 성장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은 또다시 이제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성숙기 자리까지 지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도 2020년에는 다르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것이 바로 유럽이나 또는 미국의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 지금 상당 부분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핫픽은 우리가 일단 삼성 SDI를 좀 봐야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같이 한번 다 보셨고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조금 순환매가 돌죠. IT랑 아니면 바이오 그리고 5G 관련 종목군들이 1월 되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세를 12월 말부터 보였었는데 이번 주 또다시 한번 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차익 매물 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안 움직였던 지난주부터 수소차나 아니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협주도 오늘 반등을 좀 붙였고 그 화장품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전체적인 키 맞추기 형태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돌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더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제 내 차례가 또다시 오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밤 10시에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문의는 이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